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예. 이 집안으로 보자 하면 예. 우리네 같은 줄력이 있으신 집안이고 이 집안은 정말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집안입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 조상의 덕을 먹고 살아야 되는 집안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난 조상을 안 빼거든, 전 볼 때. 근데 이 집은 조상이 먼저 들어와요. 그렇게 직성이 높은 집안이에요.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집안이고 그렇게 공덕이 심한 집안이에요. 하고 이 집안으로 보자면 저희네 같은 분이 나와야 되는 집안이고 저희네 같은 분이 계시는 집안이에요. 아, 예.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이셔. 예? 여기에 지금 아이들을 넣었는데 예. 아이들은 자, 좀 이따 봐드릴게. 예? 아, 예, 예.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일을 하신다 치더라도 내고집으로 하나만 파고 들어야 되는 분이셔. 응? 자, 법당에 올려놓으셔서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네. 어른을 알고 뭔가를 좀 내가 뭐를 하기 전에 뭔가를 내가 먼저 주고 내가 거기 가서 예의를 아신다는 얘기지. 응? 아, 예.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대주님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이 그래, 집안이. 집안 자체가 그렇게 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선을 긋고 가셔야 되는 집안이고 이 집안 같은 경우에 그러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고집스럽게 내가 뭔가를 연구를 해내야 되고 내가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거를 또 연구를 해서 또 다른 길로 가야 되고 하나의 덩어리에서 여러 갈래로다가 해볼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주님한테 잘 맞는 직종은 뭐냐 하면 연구를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일. 그런 게 우리 대주님한테 재밌을 거야,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저기 올려놓으신 것처럼 재과점을 하시잖아. 예. 그러면 그 재과점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처럼 평범하게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하시는 게 맞는 분이세요. 우리 대주님은. 와. 그게 재밌으신 분이고. 응? 하지만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고 하시는데 힘든 거는 일적으로 힘드신 것보다 우리 아이 자손하고의 부딪힘이 너무 심해. 아니 부딪히는 거 없는데. 특히 큰 딸내미하고 부딪히는 게 많으실 거예요. 생각의 차이도 클 테고 우리 큰 딸내미하고의 어떠한 상충 그러니까 부딪히는 일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뭔가를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아셨죠? 아, 그런 적이 생긴다고요? 네. 아이 자체가 이제 20대 막 지나왔으니까 지금까지는 부모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가 잘 따라왔을 거란 말이지. 이제는 사춘기 때도 그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아이하고 부딪힘이 좀 있으실 거야. 예전처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는 게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건 조율을 해서 가시면 되고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을 만난다 치더라도 사람을 만난다 치더라도 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에 대해서 재과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정과된 것처럼 가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파악을 하시려고 한단 말이야. 하나하나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파헤쳐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시는 게 우리 대주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힘들어해. 대주님은.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고 마음을 터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주님이 뭔가를 자꾸 뭔가를 파헤치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의 장이 많지를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예, 제가 예, 말수가 또 없거든요. 또. 말 주변도 없고 그래서. 예, 예.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가리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어? 하고 올 수전은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모든 걸 좀 조심하셔야 돼. 장사하시는데 지금 구설, 장사하시는 분이 구설을 타면 안 되잖아. 구설,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 올해 잘못하면 관제도 끼세요. 관제가 뭔지는 아시죠? 아, 예. 관제도 끼실 일이 있대. 장사하시는 분이 관제 낄 일이 뭐가 있어? 금전에 의한 일로다가, 우리 대주님은 누구한테 뭐 빚을 지고 사실 분은 아니신데? 응? 아, 빚이 많아 있어요, 지금. 가게 하냐고. 은행에 대한 빚이잖아요. 아니, 또 저기 이모하고 사촌 누나가 해갖고 이제 가게를 시작했거든요. 다 빚으로 해갖고 지금. 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제가 낄 일이 있다 하니까 좀 조심하셔. 아셨지? 예. 미리미리 연락을 하시고, 뭐 연락을 한다 해서 피하고 그러실 분도 아니잖아. 근데 네, 그렇죠. 미리미리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좀 하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된대요. 하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올 한 해는 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만나셔. 사람으로 인해서 좀 뒤통수 맞고 아픔이 생길 수 있다 하니까 좀 조심을 하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시는 일 또한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 너무 내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크게 확 넓히려고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 예. 3년 세월, 4년 세월은 넘어가야 내가 확 피실 수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좀 힘들게 가셔야 돼. 4년까지요? 그렇게 가셔야 되는 분이세요. 4년 너무 길은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이 있는데 뭘 길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또 체력도 딸리고 많이 힘드시죠? 네, 그렇죠. 저도 그 제 친구 중에 제과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보면 그 친구 또한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친구가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받아서 쓰면 참 편할 텐데 내 신세 내가 못 갔다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새벽에 나와서 반죽하고 뭘 만들어서 내놔야 되고, 시간, 자기 시간 자체가 없다고. 네, 그렇죠. 출근 시간 있는데 퇴근 시간 없으니까. 그렇죠. 일이 없으면 또 일찍 끝나고, 있으면 또 늦게까지 하고 막 해야 되니까. 하지만 올 세월은 그렇게 좀 조심을 하세요. 아셨죠? 하고 예. 대주님 뭐 궁금한 거 있으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될까? 지금 왜 그냥 지금도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네. 그렇잖아도 대출 받은 거 있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거 재난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냥 버텼는데 이제 그런 것 좀 없고 하니까 지금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대주님 지금 대주님 같은 경우에. 흑자로 돌아서려면 이 더위가 끝나가면 흑자로는 조금 돌아서실 거예요. 응? 돌아서실 거고 그때부터는 점차 나아지긴 하실 거야. 하지만 대주님이 계획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뭔가를 키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키울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다 빚으로 한 거고, 그리고 뭐 집도 없지,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냥 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냥 빚도 갚아야 되거든요 지금. 아이 그럼요. 다 빚으로 한 거라. 네. 그래갖고 좀 너무 답답해갖고. 흑자로 돌아서야 내가 빚을 갚는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는 이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니까 그 대신에 뭔가 큰 게 막 들어오고 그러진 않아요.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예. 아셨죠? 또 다른 거. 그리고 가게 자리는 좀 자리요? 네, 자리가 어떤가요, 그게? 자리는 지금 계신 곳도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응? 예. 근데 지금 계신 자리가 이렇게 도로변에 가운데 있는 걸로 보여. 쭉 도로변에 가운데 자리로 보이는데. 예. 그죠? 예, 그 가운데 있어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사람들이 통행을 하더라도 그냥 차가 지나가는 자리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도보로 다 걸어다니는 자리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 많이 걸어다닌 하죠 그 통로가. 걸어다니는데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잖아. 뭐가 모여야 되는 자리인데 지나가는 자리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도보로 걸어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지 그냥 뭐가 모이는 자리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네, 그건 좀. 그렇다고 해서 자리 자체가 나쁜 자리는 아닌 걸로 보여요. 아, 예. 자리 탓은 아니야. 그렇다고 대준님의 기술 탓도 아니야. 지금 운이 그래, 운이. 운이 그래. 제가 좀 게을르거든요. 뭘 아니, 대준님은 게으르다고 하시는데, 대준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야. 내가 뭔 할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면서까지 하시는 분은 아니야. 그렇죠. 웬만하면 하려고 하죠. 네. 하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걸 게으르다고 하면 안 돼요. 또 욕심도 없고요. 욕심은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 뭔가를 내가 뭔가를 이렇게 요거 지금 부엉이가 그렇게 있잖아요. 이 부엉이를 해부를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서든지 이걸 해부를 해보시는 분이야. 아, 어? 그건 아닌데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해부를 해보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야. 내 일에 대해서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지금 대준님 같은 경우에 지금 운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게을러진 것 같고 내가 어떠한 의욕 자체가 좀 상실된 것 같고 그런 것 뿐이지 그건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또 나아지실 거니까. 예전에 처음에 일 시작하고 배울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참 열심히 하셨잖아. 내가 그렇죠. 그때는 젊었으니까 뭐. 그렇지. 근데, 지금도 뭐 나이 많지 않아요. 젊어. 근데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게 겁나서 못 하더라고. 하나 뭐 늘리발려 해도 겁을 먹는다는 거는요.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내가 이제 이때쯤 되면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축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요만큼을 내가 이렇게 벌어놔야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도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대주님은 지금 나이에 그렇게 해놓은 게 맞아. 하지만 그게 없이 새로운 걸 시작을 했잖아요. 새롭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어. 그놈의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뭘 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 갖다가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운 때도 운 때였고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져서 내 의욕 상실이 된 것뿐이지 괜찮으세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으신 분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아셨지? 아, 예. 네? 그러고 더위가 사그러질 때쯤부터는 괜찮아지시니까 좀 의욕을 가지고 뛰어보세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아셨지? 네, 또? 알겠습니다. 또? 아, 그리고 저희가 좀 말년은 좀 어떨까? 말년은 괜찮으세요? 말년은 괜찮아요. 왜 그냥 철학관 가서 이렇게 봐도 나한테는 뭐 재물복이 없다고. 아니, 재물복이 있으세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재물복이 있으세요. 그 대주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까지 때가 안 맞아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결정체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현 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이면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 정도는 해놨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이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아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 것 같고 응?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나중에 불안한 것 뿐이지 재물복은 있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처럼 그 생각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어? 뭐 어디 가서 내가 말년에 뭐 재물복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없으셔. 그러니까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하셔. 하고
뭐 이제 50이야 이제 50. 예? 이제 50인데 뭐 여기 듣는 사람들 들으면 한 70 먹었는지 알겠어요. 아니 이제 금방 저기니까 읽어놓은 게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갖춰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예 갖춰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도 지금부터 갖춰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맨날 보면 금전하고 부딪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금 나이면 대주님이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 지금 나이쯤이면 내 가게 하나 가지고 내 브랜드 가지고 내 새끼들 데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이지. 응?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지금 뭔가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괜찮았을 텐데 네, 그러지를 못하고 마이너스 적자에 또 그것도 갚아나가야 되지 금전적인 스트레스 받지. 응? 그러다 보니까 내 의욕이 좀 떨어져서 그래. 괜찮으시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고 아까 4년을 말씀드린 거는 4년 안에 갚을 거 갚고 4년쯤 뒤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펴나갈 수 있다 하니까 어? 아, 예. 긴 세월은 아니에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다른 거... 뭘 적어오긴 많이 적어왔는데 뭐 물어볼 게 없어? 예? 여복 있네, 여복. 응? 여복 없잖아요. 인복이 없다고 하던데.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인복은 없으셔. 인복은 없는데 여복은 있어. 어? 아, 그래요?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인복은 좀 딸려. 하지만 올해 지나가서 올 지나가서 내년쯤 돼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 근데 두 분이서 근데 대주님이 사실 겉모습은 되게 착해 보여. 어? 착하기도 착하지만 아, 예. 예. 근데 내 여자가 생기면 좀 파헤치려고 하는 게 너무 큰가 봐. 그러지 마. 예? 그냥 아니, 그럼 재미나게 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좀 하셔. 어? 그냥 꿍하니 앉아 갖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 좋아할 사람 없어. 응? 아, 예. 그 지금까지 뒤통수를 맞고 살았던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좀 잊어버리셔. 응? 잊어버리고 여자에 대한 인연짜를 못 만났을 뿐이지 여복은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셨지? 네,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응? 그럼 아닌 줄 해서 생각나서 좀 적긴 적었었거든요. 네. 뭐 조상떡 이런 건 없나요? 조상떡? 네, 조상. 이 집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집안이라고. 네, 저희 할머니가 많이 빌고 했었어요. 그리고 참 할아버지가 뭐 부인이 두 분이라고 이렇게 어디가 뭐 철학관 이런 데 가도 저기 한 뭐 두 분이라고. 근데 나 저는 예전에 웬만한 분들은 거의 두 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아, 난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할아버님이 할머니를 두 분 모시고 살지는 않았어. 이 집안은 죄송하지만 우리 대주님이 이혼하셨잖아. 네. 응? 이혼하면 죽는 자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한 분이죠. 네. 이 집안은 그 여자들은 연려문을 세우고 남자들은 조강철을 버리는 집안이 아니에요. 하고 예전은 네 웬만한 분들은 두 분씩 모시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나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 아셨지? 네.